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가 마련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정책 토론회. 권기창 안동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중심으로만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지방에 수도권이 또 생기게 된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지방 분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재정 분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가 지방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야만 진정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은 국방대학원이 논산으로 이전한 것처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가 아닌 지방도시로 개별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동의 경우 지역 특화 분야와 연계된 공공기관을 선별, 유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안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 국가첨단 그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이 바이오, 생명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후보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어떻든 또 문화관광에서는 가장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또 안동시의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문화관광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물산업 관련해서도 좀 안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동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안동시 주력 산업인 문화관광과 교육, 바이오, 백신, 에너지 분야 등의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